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언저리 뉴스의 장웅 김지선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미혼 여성분들은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맞선에 나간 여성 중 87%가 핑크색 정장을 입고 나가 맞선에 성공을 해 핑크색 계열의 옷이 남성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맞선에 나가시는 여성분들은 핑크색 투피스에 핑크색 스타킹을 신고 귀여운 이미지를 더하기 위해 핑크색 모자와 함께 핑크색 장갑을 끼고 나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중에는 잘못된 상식도 많습니다. 어른들께서는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해 다리 떨기를 금기시하는데요. 다리 떨기는 의학적으로 볼 땐 관절 운동을 시켜주어 관절 건강에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은 정신이 사납다고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정신 사나워요. 아, 고쳐야 돼. 아. 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요즘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는 20대 성인 남녀가 많죠? 되게 많죠? 예. 예. 다예요? 예. 끝이에요. 맞습니다. 예. 고등학생이 위조 지폐를 만들다 검거된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인천에서 3인조 전문 위조 지폐단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최첨단 고기능 칼라 복사기와 스캐너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지폐 종이까지 직접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이 위조 지폐단의 말에 따르면 만원권 한 장을 만드는데 12만 원 들었답니다. 뭐냐? 자, 러시아에서 열린 보드카 마시기 대회 우승자가 대회 종료 후 숨진 사건에 이어 경남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 많이 마시기 대회가 열려 무려 3시간 반 동안 60여 통의 막걸리를 마신 45살 김모 씨가 우승을 한 후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 아깝게도 바지에 지렸습니다. 예로부터 임산부들은 태교를 위해 맛있고 좋은 것만 먹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쁘고 좋은 것만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너 안 본다. 지금까지 9시 언저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